날려버려 지금 strike. Gonna strike. Gonna strike. 그냥 저질러 나 지금 strike. Gonna strike. 하늘 향해 손을 높여 모두 외쳐. 네, 안녕하세요. 이펙스의 백승입니다. 저희가 팬미팅하기 하루 전날인데 연습하기 바쁘지만 제가 특별한 리포터로 변신을 해봤습니다. 곤이 자고 있는 제프부터 한번 인터뷰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일어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로 팬미팅 하루 전인데 네. 메이커스 투표하셨나요? 당연하죠. 팬미팅 테마 어떤 걸 투표하셨어요? 저는 이제 예왕이 하와이안 하키보 네, 거기로 투표했고요. 퍼포먼스 의상은 어떤 걸로 하셨죠? 퍼포먼스 의상은 솔직히 말하면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투표했어요. 아, 진짜요? 네. 다음 투표는 커버 무대 으르렁이 투표했어요. 으르렁 아주 멋있죠. 팬서비스는 어떤 거 투표하셨어요? 팬서비스요? 네, 예왕이. 예왕이. 저도 예왕이 했습니다. 진짜 떨려. 갈게요. 이거는 양첨이야. 내일 팬미팅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메이커스 여러분과 처음 하는 팬미팅인데 굉장히 떨리기도 하지만 열심히 그만큼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지금 고뇌에 빠져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신에게 심취한 걸까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프롬파티랑 하키부가 있어요. 어떤 거 하실 것 같아요? 저는 프롬파티요. 아무래도 레트로니까 다시 프롬파티를 고를 것 같아요. 테마를 맞춰서 깔라시면 좋아하기 때문에. 그쵸. 오늘도 오블레이거든요. 팬서비스. 아무래도 클라이맥스는 제가 예양 군에 복근 공개 막 이것저것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예양 씨가 얼마 전까지 계속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자기의 운명을 알았는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능형 게임이 있고 토론형 게임이 있어요. 예능형이 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소감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감 어디 가요? 소감이요. 소감이 어디 가요? 됐습니다. 아, 안녕. 세 번째 친구는 바로 이 빨간 머리 예왕 친구인데요. 네. 하이틴 대 하키부. 저는 하이틴을 했습니다. 본인이 하키부. 네, 하지만. 아, 그랬네. 아, 뭔가 반대로. 미시 형의 연설이 굉장히 그쵸. 마음에 들어서. 의상도 프롬파티를 골랐습니다. 다 반대로 가셨네요? 네. 뭔가 제가 발표한 주제와 다른 매력이 끌렸네요. 설득당했다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럼 팬서비스는 어떤 걸 투표하셨나요? 저는 기권했습니다. 아, 팬서비스는. 다음 멤버는 바로 저기 있습니다. 보시죠. 뭐 하시는 거지? 투박스 챌린지여서 벌써. 아, 진짜요? 네. 아, 귀엽네요. 팬미팅 테마. 테마요? 네, 어떤 거 하셨어요? 저는 특히 의상은 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네. 저는 뉴 걸로 투표했거든요. 아, 레트로. 네. 제가 직접 코디를 또 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팬서비스 어떤 거 하셨어요? 팬서비스는 투표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형이 팬서비스가 덕백이잖아요. 맞아요, 덕백인데 아, 네, 제가 후회하는 게 살짝 예왕이의 복근? 어우. 보고 싶었는데 안 했습니다. 저도 보고 싶은데 전 했습니다. 네, 네, 드디어 저희 제니스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동, 진짜 감동. 보면 울 수도 있어요. 아, 보고 싶어요. 여기서 동상인가요, 이건? 저 지금 연습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지금 한참 팬미팅에 대해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팬미팅 테마 어떤 거 투표하셨죠? 당연히 제가 이제 발표한 프롬파티. 그렇죠. 퍼포먼스 이상은 이 백승이가 입었던 멋있는 레트로? 레트로. 아, 예스. 멋있더라고요. 커버 무대. 저는 이제 으르렁 하고 싶어서 평소에도 으르렁 춤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팬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어서 으르렁을 투표했습니다. 팬서비스는? 이거 제가 봤을 때 아마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 예왕이의 세 개 다. 네, 세 개 다 하는 거. 이건 진짜 전 드라마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찍었을 때 세 개 딱 걸렸을 때 그렇고 약간 예능 신이 있는 거. 맞아, 약간 예능 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팬미팅은 저희가 앞으로도 하기 힘들 것 같은 왜냐면 팬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그런 팬미팅이다 보니까 더 재밌게 그리고 팬들도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기대가 됩니다. 아, 맞습니다. 스트레칭 하고 있는군요. 이따가 찍어주세요. 우와. 질문 몇 가지만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아, 네. 팬미팅 테마 어떤 거 하시죠? 테마 일단 저희가 하키부잖아요. 여행을 떠난 하키부. 팬서비스 어떤 거? 팬서비스. 아, 이것도 사실 예왕이는 투표를 너무 많이 했을 것 같아서. 그쵸, 나도 했으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뮤 형의 독백 연기. 나도. 그죠. 사실 너무 기대돼. 재밌을 것 같아. 보고 싶어요. 맞아.
같이 만든 팬미팅이다 보니까 맞아요. 같이 좀 즐겁게 좀 즐기고 오겠습니다. 행복하게. 그러면은 카메라 좀 들어주세요. 아, 카메라요? 네, 마지막 멤버가 남았기 때문에 네. 이 멤버를 찍기 위해서는 함께 착석을 인터뷰 진행해도 될까요? 네.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누워도 구겨 먹는 남자 이펙스 에이드입니다. 이번에 메이커 스토피 하셨나요? 되게 제가 제일 열심히 했었거든요, 저희 중에. 아, 진짜요? 네. 여행을 떠나 하키부랑 그거 있잖아요. 프로파티였잖아요. 그쵸. 미시 형한테 미안하지만 예왕이 거를 되게 많이 투표했었어요. 아, 하키부 했나요? 네. 아, 의상 어떤 거 의상은 맞았어요? 역시 저희 우리 민모델링과 함께 같이 모델했잖아요. 저희 의상, 그쵸. 아, 그런가요? 네. 커버 무대는 어떤 거 투표하셨습니까? 커버 무대부터 제가 약간 내가 선택하면 뭔가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내 맘대로만 하는 것 같아서 투표를 안 했어요. 핑계가 아니고요. 진짜요, 진짜. 당장 내일이 팬미팅인데 네. 소감 짧게 부탁드릴게요. 메이커스 여러분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건데 그리고 또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영광이고 즐기고 그냥 긴장하지 않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팬미팅 아주 기대가 되고요. 저희가 아주 열심히 준비했으니 제니스 여러분들도 즐겨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봐. Net Plus.